며느리와 사위들이에게 합니다. 신가족 풍속도 아버님, 어머님 이것만은 제발요. 네. 자, 아버님, 어머님 이것만은 제발.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 왜 그래?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인공과 공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토크의 주인공은요. 자, 바로 이래분입니다. 자네 처가에 더 자주 오게. 매사 무조건 아들 편. 내 친구 사위는 징직하던데 자네는 시시콜콜 잔소리. 이 순으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장 공감 가는 사연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버스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0분 선정해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고부 갈등에 뭐 게다가 또 장서 갈등까지 해서 사위들 며느리들 하실 말씀들 많다고 하는데 예. 먼저 어느 며느리부터 좀 손들어서 해보실까요? 예, 한혜원 며느리.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마음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살림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정말 기쁘게 해드리려고, 물론 어머니 정말 살림 잘하시거든요. 어머니 정말 살림의 여왕이세요. 저는 평생이 지나도 어머니의 반찬 실력, 정리 실력, 이 살림 실력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아유 내가 네 살림 실력 보니까 아유 5살짜리 소꿉놀이 하는 것 같더라 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하하하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 8살 둘째 채윤이가 저를 보고 어머니 나, 아니 엄마 나하고 소꿉놀이 빨리 해야지. 그래야지 8살 실력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할머니한테 칭찬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살림 지적 그만. 아니 노유민 씨도 할 얘기 있으세요? 예, 장모님. 아, 제발 화분 좀 버려주세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화분.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 화분 좀 버리고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사 와보니까는 좀 거짓말 좀 못해서 한 4, 50개 정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집에? 제발 제가 화분이 좀 이쁘면은 제가 좀 말을 안 하겠는데요. 화분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대머리들이 많은지. 아, 제발. 제발 화분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집안에 자꾸 그 개미랑 그 벌레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려요.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또 한 명의 사위 있습니다. 김재훈 사위. 장모님, 저 결혼한 지 이제 사위가 된 지 5년 차입니다. 제발 저를 그냥 김서방, 김재욱으로 봐주시고 제발 좀 연예인처럼 취급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얘 자꾸 막 어디 역이나 공항 가면 자꾸 그 매니저처럼 데리러